안녕하세요. 이민연의 음력 10월에 원숭이 뜨들 말하는 거예요. 56년생, 죄송합니다. 56년생. 56년생들은 참 10월달뿐만 아니라 한 7월달부터, 6월달부터 집안에 우환이 좀 끼었을 것이고, 집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렸을 거야. 그런데 이제 그 시끄러운 소리가 조용히 9월달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, 10월달에 까지 계속 이어진다면은 이게 소송으로 갈 일이 있어요. 뭐다 그렇다는 거 아니라 그런 집안들이 아마 많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송 가서 뭐 좋으란 법이 하나도 없어요. 뭐 좋으란 법 있으면 소송해서 하세요. 소송 가세요 하고 싶은데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소송 마무리는 소송까지 안 가려면 언제 그 마무리를 치냐에 대하면 내가 9월달에 마무리를 치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집안 싸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혼과 우리가 결혼해서 소송 뭐 한다든지 아니면 또 남들과 소송을 했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본인들끼리 나는 좀 시끄럽지 않게 본인들끼리 합의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. 소송까지 가서 둘이 다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우습게 듣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하의하는 사람이면 우리 악수하고 하의하자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. 그다음에 68년생 원숭이 때참 원숭이 때들이 생각외로 뭐 귀인들도 많이 도움도 많이 받았을 거고 또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고 구설수도 많이 들었을 텐데 아마 올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뭐 여기에서도 좀 내가 좀 공으로 표현할게요. 굴러면 일로도 굴러가고 여기서 굴러면 전라도 굴러가고 여기서 굴러면 또 이쪽으로 굴러가고 내가 딱공 같은 인생 사는 것 같아. 딱 그런 아마 이렇게 내가 말하면 저내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. 근데 생각 이외로 내가 9월달에는 많이 힘들 거예요. 정말 9월달에는 아직 9월달이 다 우리 안 지났잖아요 음력으로 그쵸? 9월달에 되게 힘들 거니까 9월달만 무난히 좀 넘어가세요. 그냥 9월달에는 나 죽었어요 하고 그래 배 잘라면 째 어? 그냥 나 머리 잘라면 잘라. 그래, 나 짓듯하면 뜯어 하고 조용히 무난하게 넘어간다면 오히려 10월달부터는 그 귀인이 나를 오히려 손을 잡아주지 않을까 그 해가 될 겁니다. 그러니까 9월달에만 무난하게 잘 9월까만 9월달만 무난하게 좀 피해갔으면 좋겠어. 그러면 간제의 구설이 그때 다 마무리되면서 정말 삼재더라도 지긋지긋한 삼재가 됐고 집안에 우환도 많았을 거야. 그러나 내가 9월달부터 좀 조금은 괜찮아질 거예요. 그러니까 화이팅 하세요. 그다음에 80년생. 열정과 패기로, 그러니까 패기가, 열정과 패기가, 너무 많았어. 그분들이. 근데 내가 열정과 패기를 너무 많이, 했어. 가졌어. 그래서,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.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. 다 망했네.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거와 달리. 어머, 어쩌면 그렇게 내가 가는 길은 어떻게 다 물길이고, 내가 가는 길은 왜 흙탕 물길이었나. 근데 그 열정과 패기가 당신을 여기까지 아마 데려다 주지 않았나 싶어. 왜? 우리가 그랬잖아. 어렸을 때 고생한 게 내가 정말 단단히 우리가 비 오면은 땅이 굳어진단 말이 있잖아요. 아마 이분들한테는 그 말이 딱 좋은 그 단어일 것 같아요. 비 와서 우리가 더 단단한 땅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게 10월 달부터는 내가 그 열정과 패기가 많았던 게 지금까지는 써먹지는 못했어. 열정만 패기밖에 없었어. 근데 내가 10월달부터 풀립니다. 그러니 10월달부터는 정말 내가 딱 몇가지 계획해놓은 게 슬슬 풀려가네. 그 소리 분명히 들을 거니까 지금까지 고생한 거 허투루 그냥 뿌리 그냥 고생한 거 그냥 싹 날리지 마시고 10월달에 한번더또 힘내서 좀 마지막까지 골키바에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. 하여튼 하세요. 고생 많으셨어요. 그 다음에 93년생. 생각지도 못했어.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, 내 부모한테는 뭐 재산을 받는다든지, 예를 들어서, 뭐 문서에 운이 많아.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, 내가 돈을, 뭐 금전을 그렇게 갖고 있지도 않았는데, 뭐, 내가 금전을 투자를 했는데, 그 문서가 내 문서가 오리지널로 됐네? 정말 나 이분들한테는 10월 달에 11월 달에 12월 달에 나한테 문서가 잡힐 운이 있다라면 그냥 남들은 문서 지금 잘못 잡았다면 큰일 났는데 하지 마시고 이분들은 난 잡았으면 좋겠어. 그 문서가 나한테는 지금 조그마한 문서지만 그 문서나 잡아 훗날에는 큰 바다로 변할 수가 있는 문서입니다. 그리고 애정간의 운도 좋은 운이 될 거니까 그것도 화이팅 하십시오.